학생들의 구체적 고민을 해결해 주는 것이 교사로서 힘들어요. 참 신비스럽다. 나 좀 지나면 지쳐서 못하는데? 네, 어느 선생님께서 그렇죠. 조강이보다는 어떻게 조언을 그치. 해결해 주려고 하지 마세요. 그냥 들어만 주세요. 그것만으로도, 그러니까 민원도 마찬가지예요. 민원인데 저는 그게 민원의 80%는 이게 뭐 해결을 원한다기보다 좀 누군가 좀 들어주는 사람. 답답하거든. 네, 여기서 제가 영상을 한편, 아, 애가 안타까워. 근데 내가 그걸 다 도와주기도 힘들어. 그럴 때 그냥. 아, 그래서, 아유, 힘들겠구나. 아유, 안타깝겠네. 이것만으로도 상당한 기약이 됩니다. 여기 미러링 기약. 미러링. 다 같이 미러링. 거울되어주고. 아이가 안타까워할 때 안타까워해주고. 선생님, 어제 우리 아빠가 술 드시고 와가지고 집 딱 때려부셨어요. 그럴 때 뭐라고? 아이고, 아빠가 그래서 속상해 있겠구나. 어디 다친 데는 없어? 이런. 가정사에, 너무 가정폭력이 되겠습니다만은.